저번 시간에는 이제 뭐 이론적인 거는 대충 했고요. 그죠? 근데 너무 좀 잘 모르시지. 아직도, 자, 우리 새응을 구할 수 있다. 일단 새응을 구해야만 되죠. 그지?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죠. 뭐 그냥 새응, 그 다음에 낙갑을 붙이는 거, 그죠? 비신 낙갑을 붙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개가 나왔습니다. 천수송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한번 찾아보죠. 새응, 저기 새 붙이고 오행 찾는 거. 다르죠? 같지요? 다르죠? 그럼 1, 3효가 다르죠? 1, 3효가 다르면 1 더하기 3은 4. 그죠? 그래서 4효가 3고요. 자, 1, 3은 연속, 불연속. 불연속이면 학괴의 반대괴. 학괴의 반대괴면 빨리 가보면 이렇죠? 예, 그럼 여기 화죠, 그냥. 학괴의 세가 여기고, 응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게 수죠? 아, 요게 숙괴잖아요. 수면, 수, 인, 신 그랬으니까, 인, 진, 오. 그치? 요거는 건이천괴, 천괴니까, 천, 자, 오 그랬으니까, 오, 신, 술. 예. 이렇게 되면 끝났죠. 그죠? 오행하고 낙갑이 붙여졌으니까 이제 요거에 의해서 목생화하니까 부고, 그죠? 화생토 손이고, 같은 화 형이고, 또 형이고, 재고, 그죠? 재고, 요건 화생토 손이죠. 그죠? 일단 새에 형이 붙었고, 응에는 부가 붙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기본이죠, 기본. 여기까지를 빨리 하시면 이제 따라오시는 거고요. 그죠? 이제 한 달 정도 하셨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예문을 좀 몇 개 갖고 왔는데 한번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책에서는 무슨 책이든지 여기까지는 가르쳐 주는 게 없죠. 그죠? 그냥 써놓는 거지 뭐. 이제 그러고 또 하나 뭐 정의는 안 되면, 자 보십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정의는 안 되면 이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야지 뭐. 그지? 혹시 도사폰을 까셨습니까? 깔았으면 그냥 도사폰을 깔았으면 도사폰을 키세요. 그냥 켜서 보시면 도사폰에서 그냥 구성폭을 누릅니다. 도사폰에서 쭉 여러 개 있는데 세 번째 줄인 구성폭을 딱 누르세요. 구성폭을 누르면 뭐 현재 시각 구성, 아니 구성폭이 아니지 왜 이러나, 그지? 두 번째 육효 작계를 누릅니다. 그럼 거기 보면 척전법 작계가 있고 사상 입력 작계가 있고 상학괴 동효 입력 작계가 있고 수동 시간 작계가 있고 자동 시간 작계가 있고 그냥 육효 점사 저장 목록이 있고 감정 중인 육효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척전법 작계라는 거는 한번 눌러보세요. 척전법 작계.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동전을 던져서 하는 건데 그냥 동전 던지는 식으로 여기 보면 단위 난수 발생, 일괄 난수 발생 그러면 요 단위 난수 발생은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하나씩 던져서 괴를 얻는다는 뜻이고요. 일괄 반수는 하나만 누르면 여섯 개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한번 단위 난수 반성 불러볼래요? 딱 눌렀어. 그러니까 1효가 뭐라고 나와요? 음이 나오잖아. 아니, 뭐 사람마다 달라. 그지? 또 누르면 2효가 또 뭐가 나오고 3효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를 잠깐 지우고, 다시 척정작 작계로 가서 일괄 난수 반성을 딱 누르면 여섯 개 교가 탁 나오죠. 그냥. 그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냥.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저기 그 사람이 왔을 때 점을 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쳐도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저 돌아가서 사상 입력 작계라고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자 이것도 단위 난수 일괄 난수가 있는데 똑같아요. 그냥 여기 보면 뭐 1이 양동 이렇게 누르는 거지 뭐냐 하면 양동 2가 3, 4 뭐 이렇게 쓰고 1을 누르고 자 1을 누르니까 이렇게 됐죠. 5를 누르면 없어. 8을 누르면 아니지. 7을
뭐야, 왜 없어? 3, 이건 아니, 다, 이런 식으로 가, 이것도 난수 발생으로 가니까 큰 상관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씨. 그 다음에 다시 상학계 동요 입력 작계가 있어요. 요건 보시면은. 자, 요거는 그냥 본인이 지금 이게 나오면 요게 1이고 이게 6이잖아요. 그죠? 1, 6이죠. 여기에 뭐 동요를 만약에 예로 잡는다 그러면 1, 6, 2죠. 2효니까. 1, 6, 2.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1이 위에 거 됐죠? 6 하면 밑에 게 나왔죠? 그 다음에 2. 이렇게 누르면 딱 요게가 나오죠, 지금. 1, 6, 2를 눌러보세요. 그럼 천수송이 나와요. 천수송계가 나왔고,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날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연은 무술이고, 요쪽에 보시면, 요쪽에 보시면, 연은 무술이고, 월은 임술이고, 일은 부자고, 신은 김인데, 여기서 월 일만 좀 뚜렷한 글씨로 써 있죠. 예. 네. 임술월, 그러니까 임술월 무자일이라는 얘기죠. 그죠? 임술월에 무자일이라는 얘기죠. 점을 치면 이게 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붙은 거 보면, 부손형, 형제손 나와 있죠. 옆에 붙여 있는 거. 인진호 오신술도 나와 있고, 그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뭐, 청주구사백현도 붙였는데, 이제 나중에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망이 여기 밑에 보시면, 옴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망이 옴이고, 다 나와 있어, 쓸게. 그 다음에 괘씨는 묘고, 괘씨는 묘라고 돼 있고, 뭐 잘 안 쓰니까 그냥 쓰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써놓으면, 여기까지 써놓으면 점을 볼 수 있는 건 다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어떤 일이든지 한번 그냥 한번 볼까요? 세가 여기 붙었잖아요. 형에 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변효에 보시면, 변효에 보면 진이었는데, 요쪽에 보면 사라고 붙어 있죠. 여기 사라고 써 있잖아요. 저 옆에. 여기 이렇게. 요거 사가 진이 사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지우고 요 괴가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바뀌면 변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지잖아. 지 미축이니까 미 사 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사가 여기 가서 붙은 거죠. 그지? 그러면 화에서 보면 똑같이 형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여기 보면 재류에 보면 이화궁이라고 했으니까 화가 오행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이라 잘 안 되면 이제 이걸로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괴를 맞춰서 쓰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거는 뭐야? 누군가가 점을 보러 왔는데 숫자 세 개 부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거고도 되고,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 책을 이렇게 있다가 책 페이지에다 딱 꽂으라 그랬잖아, 돈을.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서 남자는 왼편 거 쓰고 여자는 오른편 거 쓰면 된다 그랬죠. 책 페이지에 꽂았을 때. 이제 고고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넣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앞으로 이거, 요거 누르면 돌아가요. 거기서 뭐 수동시간 작계를 한번 볼게요. 수동시간 작계라는 건 뭐냐면 여기 써놨잖아. 시간과 분을 연달아서 4자리로 입력. 그지? 그러면 지금이 뭐 14시 뭐 20분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14시 20분을 눌러보세요. 1, 4, 2, 0. 그럼 괴가 딱 나오죠. 14시 20, 이걸로 그냥 괴가 나온 거야. 뭐 지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도 몰라. 그지? 아무튼 나왔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쓸게 뭐냐면 자동시간 작계라고 있죠. 그럼 이제 자동시간 작계를 눌러보세요. 그냥 그럼 딱 나와요. 그냥 그죠? 누군가가 왔을 때 이 시간점으로 요게 분으로 가는 거예요. 분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분으로 따지는 자동시간 작계예요. 그러니까 뭐 10분, 1분에 한 명밖에 더 보겠어. 그지? 응? 또 1분 지나면 또 괴가 바뀌니까 그럼 요걸로 쓰는 거죠. 그럼 누가 와서 물어보면 이걸 꺼내놓고 그냥 자동 시간 작계를 딱 누르면 전격. 없는 사람은 깔아야지. 당연히. 아, 3만 5천 원 정도 까는데 그걸 안 해요? 해야지. 예? 네? 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봐야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보자고. 그럼 시간점을 본다 그러면
자, 아까 내가 14시 20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걸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자,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게 시고, 요게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 요걸 상계로 하고 싶으세요? 요걸 학계, 상계로 하고 싶으세요? 생각에. 시를 그 상계로 봐야죠. 시를? 아니, 근데 보세요. 자, 이제 그럼 괴를 한번 보자고. 우리가 보면 아랫괴를 이렇게 위에괴 이렇게 둘이 있잖아? 아랫괴를 내괴라 그러죠. 위에 걸 액괴라 그래요. 네. 그죠? 그럼 어느 놈이 더 많이 움직일까요? 아랫괴, 분이 많이. 위에, 아니, 괴에서. 그렇지. 많이 움직이는 놈이 분이 가는 게 맞지요. 안 움직이는 얘가 시가 맞지요. 그죠? 시간. 네. 예, 이게 맞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설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8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8로 나누면 얼마냐고? 시, 6. 6이 넘죠. 6. 이걸 8로 나누면 2? 18, 아니, 16인가 4. 그지, 4. 그 다음에, 요걸 싸그리 더 해도 되고, 1420을 그냥 6으로 나눠버리세요. 1420을 6초로 6으로 나눠. 이게 어려우시면, 1420을 더 해. 응? 그건 장하기 나름이야. 1 더하기 4 더하기 2로 하라고. 응. 그럼 7이잖아. 이걸 6으로 나누면 1. 그럼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지,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요게 학괴, 상괴, 동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죠.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걸 뭐 정확히 나름이야. 어떤 사람은 상하, 동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분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을 상괴로 놓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도 보면 그렇게 설정하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여기 6효에 설정하는 데 보면 상괴를 분으로 할 거냐, 상괴를 시로 할 거냐, 여기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 된 거야. 그러면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시간점을 보겠다 그러면 자동 시간잡기 탁 누르면 이런 정보들이 딱 나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 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태까지 1개월 동안 왜 이 고생을 시켰냐고 할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아니, 기본을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예? 이걸 모르면 이렇게 설명을 해봐야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문명의 이기가 있으니까 이걸 쓰자는 거지. 그치? 예? 왜냐하면 이거 다 진짜 머릿속에 외우려면, 그죠? 근데 한번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괜찮은데, 안 박아놓으면 좀 어려워요, 이게. 근데, 그래도 이제 있잖아. 또 남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없을 때 가서 탁 이렇게 써놓고 아무것도 안 보고 여기다가 괜찮아.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딱 해서 딱 해놓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저놈 좀 아는 것 같잖아. 그지?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찾다가 이 책밖에 없어서 갖고 왔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게 많아. 사람들마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 아파트를 가서, 그지? 가서 제복이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가면 좀 돈 좀 벌겠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천지비변 천택리 그랬으니까, 일단, 천지, 뒷괴고요. 이것이 천택리가 됐으니까 천택이 되려면 두 개나 동했잖아. 아, 택이니까 밑에가 두 개 동해야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써놨네. 천택님은 이게 아닌데 얘가 동한 건 요것만 동했다고 써놨는데 내가 일부러 하나만 동한 걸로 썼거든요. 그럼 이건 천택리가 아니라 천산돈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볼게요. 여기 괴를 보면 요렇게만 돼 있어요. 요렇게만.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거랑 좀 어떤 사람이 잘못 쓴 거지 뭐. 자, 이제 볼게요. 요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점이니까 요거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월정묘일 거예요. 인월정묘일. 자, 정묘면 무인 신유가 공망이고. 요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르고, 다르죠?
1, 2, 3이 다 다르면 3효가 세고요. 그죠? 연속됐으니까 무슨 꾀예요? 상꾀. 건금, 천금이죠. 천금의 3효세. 요거죠. 여기가 세니까 당연히 응은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붙여봅시다. 지, 미, 축 했으니까 미, 사, 묘. 그죠? 요거는 자인진 한 다음에 오신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제복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제복을 물어봤어? 아파트를 가서 제복이야? 그럼 붙여봅시다. 천에서부터 보면 요게 부, 관, 재, 그 다음에 요건 관, 형, 부죠? 자, 그러면 일단 요게 지금 이렇게 왔는데 제가 나한테 붙어서 움직였죠. 동했죠. 그러면 제효가 움직였으니까 돈하고 관련되는 일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 괴가 이렇게 되죠. 요건 산괴죠. 산진술, 진오신. 산은 진술인데 진오신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딱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제가 동해서 좋았잖아. 그지? 제가 동해서 나한테 와서 붙어 있으니까 돈이 되겠다라고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신이 딱 동 이게 돼 가지고 얘를 때려 버리잖아요. 그죠? 좋다 말은 거지. 그지? 그지 좋다 말은 거야. 근데 또 여길 보시면 월은 나를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나요? 도와주고 일도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요 하나만 나쁘고 나머지 둘은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복이 왕창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서 이걸 보니까 요 놈이 또 공망을 맞았어요. 얘가 공망을 맞았어요. 얘가 맞으면 이게 전부가 공망이에요. 요게 공망 맞으면 여기까지 공망이에요.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공망 맞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공망이면 어떤 뜻이냐면 공망이면 모든 게 올 스톱이란 뜻이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스톱이야. 그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도 스톱, 얘도 스톱이란 얘기죠.